산딸기가 벌써 빨갛게 익었구나. 안녕하세요. 한 5년 전에 상당진 장에 가가지고 딸기 면목을 한 10포기를 사다가 이렇게 심었는데, 그 올해도 이렇게 또 산딸기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서 이제 딸려고 그럽니다. 원래 이 산딸기는 제가 심었지만은 사실상 주인이 없습니다.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따먹고, 또 먼저 본 새들이 먼저 따먹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제가 먼저 봤으니까 제가 주인입니다. 이 산딸기에 이제 들어있는 그 안토시안이라는 성분과 그 다음에 폴리페롤이라는 이 성분이 있는데, 이게 바로 그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그 활성화 산소를 제거해 가지고 아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각종 그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각종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그 암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 그런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냥 굽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착즙기에 갈아서 먹는 게 오히려 먹기가 훨씬 낫습니다. 그냥 먹으니까 이가 나중에 많이 시리더라고요. 원래 처음 수확한 산딸기 맛이 어떤 거 한번 맛어볼까? 설탕을 넣지 않았지만 조금 신맛이 있지만 그래도 먹을만합니다. 산딸기 보석 보리가 누렇게 익어갈 점 산골마을 뒷산 골짜기 측능쿨 우거진 곳에 산딸기가 빨갛게 익어있다. 소먹이는 아이들끼리 서로 많이 따르고 산딸기 가시에 손이 찔려서 피나는 줄 모르고 땄지만 모든 음식은 어른들께서 먼저 드신 후 아이들이 먹는 풍습에 젖어 먹고 싶은 마음 참아가며 새파란 치기배 사서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45세 늦둥이 낳고 기르시다 머리가 하얘지신 어머니께 먼저 드리니 기쁘신 표정으로 한 개를 맛보신 후 도로 건네주신다.